네, 자, 설 이후에 이슈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도 강하고 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략과 봐야 될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세 가지 이슈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었나 싶으실 텐데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AI 투자와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비트코인 또 리스크가 항상 있지만 또 그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체크해보고요. 마지막 거로 우리 시장에만 계속 돌고 있는 저 PBR 계속 갑니다. 알아보죠. 자, 첫 번째 AI 투자가 폭발하고 있다. 내가 먼저 투자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우선은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하신다면요. 네, AI 순환매에 대비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팀장님은요. 네, 샘 올트먼 대 젠슨황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순환매 대비하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확 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뭐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이제 AI용 반도체를 이제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7조 달러를 자금 조달한다고 지금 이제 중동 쪽 자금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쪽에도 좀 지금 어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조 달러면은 9,3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입니다. 경. 네, 경이거든요. 네. 뭐, 저희 한국 GDP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상당한 금액인데, 네. 뭐, 지금, 이 투자 금액을 지금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AI에 있어서의 어떤 패권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범용 AI 칩에 대해서 거의 지금 시장 점유율 거의 80%, 90% 좀 내려왔는데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칩, AI를 이제 학습시키려는 그런 여러 회사들이 칩이 이제 달려요. 이제 칩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 AI 칩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이제 공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이제 AI 그 AI 칩 같은 경우에는 범용 엔비디아 AI 칩 같은 경우에 범용이기 때문에 네. 뭐 전력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잡아먹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자기 자체 칩, 자기 회사에 맞는 그런 칩을 개발하려는 그러한 어떤 붐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 설계, AI 칩 설계 쪽, 설계, 지금 뭐 디자인 하우스, 뭐 패블리스, 시스템 반도 쪽이 오늘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가온 칩스나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강세인데 네. 저희 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HBM 섹터도 저희가 뭐 가지 않을 때 저는 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뭐 저희 팀장님이 얘기한 한미반도체 뭐 상당히 강세였고, HPS가 그 한미반도체가 좀 지분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네. 번갈아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HBM 섹터 대장으로 상당히 뭐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후발주자가 좀 오늘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AI 어떤 자체, AI 칩 관련해서 설계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강세이고 HBM 섹터 같은 경우에 장비주가 조금 일부 순환매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도 뭐 CXL이나 뭐 LP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저전력 DDR5 반도체를 이렇게 쌓은 그런 기술인데 네. 그쪽 관련해서 코리아 서킷 이런 것도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돌아가면 시세가 나올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샘 올트먼이 AI 칩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대세가 그렇죠. 작년에 2차 전지였으면 그렇죠. 올해는 지금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게 뭐 AI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하드웨어 반도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순환매 대비하자고 한 거는 HBM 되게 안 갔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거의 뭐 2, 3개월 횡보했는데 그렇죠. 이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안 간다고 끝났나 그게 아니라 반도체는 저희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올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분기부터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섹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금 강하고 그 이후엔 조금 이제 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3월, 4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또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둘만 하고요.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보셔야 됩니다. HBM도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래야 수익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AI 지금 하드웨어 쪽이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번에 네네네. GPT 스토어 같은 것들, 뭐 한글 컴퓨터, 더존 비전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랬었죠.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래서 토픽을 좀 뽑아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제일 큰 걸 보시네요. 네. 그래도 네. 지금 최근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작년 2018년에 그때 D램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일 때 3년 내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더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AI 쪽 보신다면 소프트웨어 쪽도 좀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됐으니까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자체적으로 맞춤을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AI 생태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님인데요. 샘 올트먼 AI 아버지고요. 또 젠슨 황, 또 엔비디아 CEO로 좀 요즘 패권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확실하게 제가 흥분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님께서 흥분을 해주셔가지고 제 앞머리처럼 좀 하고. 예, 제 앞머리처럼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샘 올트먼이 약 1경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물론 뭐 1경원 투자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MS가 이제 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펀딩을 한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 펀딩 모금액에 따라서 어떤 이 변동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겠죠. 이렇게 차분한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뭐 AIM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엔비디아도 이제 좀 상승폭은 좀 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퍼 엄청 많이 낮아졌거든요. 원래 옛날에 퍼가 거의 400, 450 정도 됐는데 지금 80까지 내려왔고, MS도 이제 퍼가 굉장히 높은 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MS도 사실 퍼가 3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12개월 선행퍼가 20에서 25 사이인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봤을 때 옛날에 2020년, 2019년, 2018년 이전에 사실 퍼가 5, 6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퍼가 이제 3배가 됐다는 거는 뭐 주가가 3배가 됐든가 실적이 뭐 3분의 1로 줄어들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제 이게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이죠. 네. 주가도 올랐고 그쵸. 실적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퍼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장성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장하는 배경이 조금 아쉽다. 뉴스가 보면은 올 들어 한 달 새 3만 명이 해고됐다라고 하고 있고 해고가 이 안 나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죠.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적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힘을 그래서 모아야 되는데 사람을 잘라요? 그렇죠. 네. AI가 대체가 되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최병 전문가님 있나? 그분이 이제 AI가 도입됐을 때 네. 사람이 일자리를 상당히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있겠죠. 로봇이 치킨을 튀겨주기도 하고 요리해주기도 하고 뭐 디자인도 반도체 설계도 네. 이제 AI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고 효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AI로 대체한 뭐 저출산 부분도 있지만 인력을 AI 대체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이 반도체 섹터에서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지금 관심주로 제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를 갖고 왔었는데 이제 뭐 전문가에 겹치는데 가온칩스가 10시 51분에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30분간. 아하. 그래서 와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대본을 10시 전에 쓰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10시 전에 쓰는데 가온칩스가 지금 공급 계약 나오면서 거래 정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매매 잘하신 분들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이제 일단 이 뉴스는 시스템 반도체에 딱 타깃이 돼 있는데 이 뒷순위가 이제 AI 소프트웨어랑 의료 AI가 쫓아가고 있으니까 뭐 이스소프트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한글과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신테카 바이오나 뭐 한미약품 요 정도 이제 그 섹터별로 대장급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I와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종목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 이걸 생각, 비트코인 생각 하나 장미 같다. 왜냐면 이게 예쁘긴 한데 또 찌르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 드는데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관련주는 언제나 갭 상승 뒤에 하락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참 이게. 자 팀장님은요? 네. 수익과 리스크 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수익과 리스크 사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물론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처음 알게 된 게 2017년, 2018년일때 이제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해외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도 이제 환차손 때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이제 환원 이제 돈을 환전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비트코인만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또 저는 이제 젊은이 입장에서, 패기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약간 좀 연령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고위 공무원직에 계신 분들은 이 나라들이 이 비트코인한테 이 대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CBDC고 이런 것이고. 그쵸. 일단 비트코인도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뉴욕시장에 살짝 나왔다고 합니다. 참 막판에.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았지만, 뭐 3월은 힘들겠지만 5월에는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뉴욕시장 말미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현물 ETF 효과 덕분에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업비트를 이용을 하는데, 업비트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고 나오잖아요. 이제 뭐 시세가 좀 오버됐을 때, 그렇죠. 시세 떨어졌을 때 경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비트코인 업비트가 하나로 이제 6,700만 원인데 주위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현물 ETF 승인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없이 맞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관련 종목들이 갭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매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CBDC나 STO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해요. 그래서 뭐 K옥션이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스코 하단부에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매매를 잘 못하신 분이라면 뭐 CBDC나 STO 쪽이 좀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CBDC는 저는 뭐 매매 잘하신 분들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K옥션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종종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한국정보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 뭐 투자증권과 더불어서 올해 4월에 이 STO를 토대로 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을 때 협업을 참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같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 패턴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 주셨. 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개장할 때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항상 그 저희 뭐 간밤에 비트코인 뭐 상승이 나오면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은 뭐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 뭐 위지트 맞아요. 뭐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이 갭으로 뭐 강하게 떠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차트 보셔도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음봉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상승을 뭐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차트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보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차트를 제가 지금 아까 방금 화면에 나간 그 차트인데 비트코인 반감기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줄어든다. 네, 항상 이렇게 반감기 그 할빙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긴 세로선이 이제 반감기였는데, 반감기 전에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시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30배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반감기라는 것이 뭐 상당히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에 있어서 뭐 상당히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지금 반감기가 4월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어떤 현물 ETF 승인권 때문에 네네. 지속적으로 뭐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 가상화폐 쪽의 어떤 이슈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권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제 5월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뭐 4월, 5월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장이 지금 엄청나게 뭐 강세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그러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오히려 연준이 이게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안심될 일을 좀 부추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차라리 하게 되면 그게 좀 오히려 저는 안 좋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더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상당히 강세인데, 관련주들은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 그냥 뉴스가 나왔다고, 와, 지금 이번에 5만 달러를 이제 2년 만에 돌파를 했다, 이런 것 보고 들어가시기 보다는 좀 차라리 만약에 하신다면 차라리 현물로 업비트나 뭐 빗썸에 예, 차라리 그냥 자산 배분 차원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그냥 약간만 매수하시는 전략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적극적인 전략인 거죠, 좀. 네, 더? 만약에 예, 하신다면 좀 위험 예. 자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식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하나투자증권을 좀 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토스뱅크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가 지금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겹 테마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나무 지분, 즉 5.9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가 아시다시피 업비트의 어떤 모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야놀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한화자산 운용이 이제 야놀자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거 관련주가 하나투자증권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겹테마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 이평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사놓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토스뱅크 관련 이슈나 뭐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번 반감기를 어떻게 또 잘 이용해 볼까? 계속해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바로 저 PBR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손해보험의 날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흥급화재 상한가에 뭐 롯데 손해보험까지 엄청나게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가하십니까? 네, 3박자입니다. 저 PBR, 거기다 실적, 여기에 이제 매각 이슈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슬슬 매매 관점의 시기가 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슬슬 매매 관점. 지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난 목요일이었죠. 흥급화재가 그 매출이 줄긴 줄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뭐 4,088억 원이 나와서 거의 119%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이슈로 시간에 뭐 상한가였나요? 상당히 강세였고, 오늘도 거의 뭐 점상 정도로 뭐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마감, 지금 아예 그냥 마감을 졌죠. 그냥 상한가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또 저 PBR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험 쪽도 실적도 뭐 좋은데다가 PBR이 낮죠. 뭐 거의 0.20, 0.30대인데 그런 저 PBR 관련으로도 이미 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보험사 M&A 어떤 관련 이슈까지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프루덴셜 생명하고 LIG 손해보험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KB금융이. 그래서 그 금융지주사로서 이 보험사의 실적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실적에서 선방을 좀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 가지 지주사들이 지금 우리 뭐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금융사를 지금 보험사를 좀 인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종목이 지금 상장사로는 동양생명하고 롯데손해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저는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예. 롯데손해보험이 뭐 저희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자료를 되게 일찍 작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드리려고 좀 했는데 롯데손해보험 거의 예. 뭐 상한가 좀 근처기 때문에 예.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두 종목이 지금 몸값이 한 2조 원 정도, 뭐 여러 가지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걸 다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뭐 둘 다 동양생명 같은 게 8천억 원대고 롯데 손해보험은 지금 상당히 뭐 강세였기 때문에 1조를 넘어섰는데 다 1조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좀 부각이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PBR 어떤 테마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금융 지주사들의 그러니까 신한도 마찬가지고 KB도 금융도 마찬가지인데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쪽 그다음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좀 약합니다. 실적이 좀 약한 부분인데
그런 이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보험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PBR 이슈에 더해서 매각 이슈까지 보신다면 예. 오늘 좀 너무 롯데손해보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양생명 정도 네네. 한번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모든 보험사를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더 매력적인 보험사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팀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매매 관점이다. 네. 네, 사실 저 PBR이 처음 부각된 것도 아니고 부각된 지가 2주가량 넘어갔고 그렇죠. 이제 저희 머니플로이도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어떤 일정이 2월 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일정주 관점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써 이제 설 연휴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일주일 지났고요. 네. 이 밸류 프로그램의 윤곽이 2월 말에 나올 것이다, 3월 말에 나올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PBR과 ROE 목표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꾸 이 이득만 보면서 회사에만 이렇게 낑기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강제로 꺼내게 하는 그래서 뭐 PBR이 얼마 이하인 회사들은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네.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기업들은 이만큼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구체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게 저번 주였죠. 근데 그쵸.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인 차익실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죠. 이제 자동차랑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는데 아직 그들이 추세는 안 꺾였어요. 근데 완성차는 뭐 이렇게 이제 양봉과 음봉을 넘나들고 있고 금융주들은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수급을 찍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나 은행 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통이랑 뭐 지주사나 이제 보험 쪽이 이제 후속 섹터가 나오면서 이제 키를 맞추고 있는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흥국화재나 뭐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가고 있고 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보는 건 쉬운데 빨리 수익 보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PBR과 PBR가 이제 뭐 ROE 상에서 이제 줄을 세운단 말이죠. 네네. 줄을 세워도 뭐 1등이 갔다고 해서 2등은 안 가고 3등 안 가고 4등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리스트업은 하되 이 감각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이 뛰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뛰어나간 종목 소개를 드릴 수 없고 그나마 이제 보험주 중에서 기술적 위치나 뭐 PBR이 엄청 낮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는 이제 전문가님께서 동양생명 말씀해 주셨고 저는 코리안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종목인 거죠? 동양생명하고 코리안리. 저는 근데 이제 코리안리 쪽으로 좀 더 코리안리 쪽으로. 코리안리 같은 경우 이제 재산보험 기업 유일한 재산보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재보험도 하고 있고 뭐 생명보험도 하고 있고 손해보험도 하고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네.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미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 그다음 뭐 M&A 뉴스까지 있는 종목들 예. 그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거고 나는 매매 못해 나는 손절은 진짜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코리안리가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주제 그리고 관련된 세 가지 전략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